오늘 우리 집 요리는요, 부추 새우 전이에요. 부추가 이렇게 정력 강장제이면서도 기력이 없고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피곤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럴 때는 이 고기보다 부추가 훨씬 건강이 좋고 힘을 북돋아줘요. 그 노인들한테 엄청 좋아요, 이 부추가. 그 너무 이제 절에서는 뭐그 이게 부추를 안 먹는 이유가 소고기 한건 먹는 것보다 부추 전 하나 먹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냥 고기는 먹고 그냥 돌았으면 또 사람이 지치고 이런데 이 부추는 기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음식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추에다가 단백질인 또 칼슘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새우를 같이 넣어서 부추 새우전을 하고 있어요. 부추에다가 이제 새우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해서 칼슘과 이 부추 자체도 철분 칼슘이 풍부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당근 채쳐놓고 양파 채쳐놓고 이렇게 자색고구마전 얹어가지고 지금 그 부추 새우전을 아침에 부치는 중이에요. 우리 가족이 영양도 생각하고 맛도 있고 또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즘 뭐 농사 이제 또 겨울 농사가 여기 남쪽은 겨울 농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. 뭐 법동도 심어야 되고 마늘 또 양파 심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지금 바쁜데 이거 지금 하는 중이에요.